저는 여전히 한양감일역 2로의 모델하우스에 있습니다. 공급 면적 38제곱미터 앞에 서 있고요.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감일역 2로의 손희진 과장입니다. 여기는 공급 면적 38제곱미터잖아요. 평인가요? 약 12평 정도로 공급 면적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슬라이딩 도어로 공간 분리가 되어 있어서 원거실, 원룸 정도의 1.5룸으로 보실 수가 있죠. 기존과 다르게 실외기실, 보일러실이 들어가지가 않아서 공간을 굉장히 더 넓게 쓸 수가 있다는 점. 실외기실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설치를 했고요. 보일러실은 개별 난방이 아니라 지역 난방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투베이로 보이는데요. 공간 분리를 해서 나눠놨기 때문에 발코니 확장 면적까지도 굉장히 넓게 빠졌어요. 그래서 공간을 더 넓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일단 투베이인 게 장점인 거군요. 공급 면적 12평 정도에서는 네. 원베이가 많습니다. 원룸이요. 자, 그럼 들어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쪽에는 신발장이 있고 한쪽에는 세탁건조실이 있는 구조예요. 신발장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는 양문형 하나로 되어 있는데 공급 면적 51제곱미터에 한쪽만 떼다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보면 위에는 신발장이고 아래는 긴 공간이 하나 있고 옆에는 신발장이 있고 서랍이 하나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총 30켤레 정도 충분히 수납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닥은 행잉 타입으로 자주 쓰는 신발들은 넣을 수 있고 젖은 신발도 넣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쪽이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세탁 건조실이 있는데 공급 51제곱미터와 똑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 세탁기, 위에 건조기, 위에 선반. 공간도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요. 네, 같이 보시면 되시고요. 지금 공급 면적 38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건조기 놓지 않으면 빨래 놓으실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하실 거세요. 빨래 건조대를 놓는다면 공간은 더 부족하실 텐데 건조기까지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공간 활용도가 훨씬 더 뛰어나겠죠. 세탁기도 이런 세탁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소형 같은 경우에는 주방 하부장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공간을 따로 마련했다는 점. 마련할 수 있었던 거는 보일러실이 없고 실외기실이 네. 없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가능했다. 주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방은 D자형인 게 인상적인 것 같아요. 보통 공급 면적 12평 정도에서는 D자형 주방이 잘 안 나옵니다. 발코니 확장 면적 자체가 좀 넓게 나왔어요. 투베이인 만큼 그 공간을 활용해서 D자형 주방까지 뺄 수가 있었죠. 발코니 확장 면적이 넓으니까 네. D자를 놓을 수 있을 만큼 공간이 나왔다. 이 네, 맞습니다. D자형은 칭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좋아하세요. 사실 여성분들께서는 가장 좋아하시는 구조예요. 귀만 한 번씩 돌면 손에 다 닿기 때문에 가장 좋아하세요. 근데 모델하우스 오픈을 안 했는데 어떻게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걸 아시죠? 저는 다 압니다. 그동안의 경력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쪽은 아일랜드 식탁이고요. 아래에 밥솥을 놓는 이런 공간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싱크볼은 큰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1, 2인 가구 타겟이다 보니까 많이 큰 건 아니고 딱 기본형 사이즈입니다. 충분하겠죠? 충분히 사용 가능하시죠? 네, 이쪽에 주방 TV가 있는데 솔직히 저는 얘 안 보거든요. 전 잘 봅니다. 그냥 일반 채널을 많이 보고 있어요. TV뿐만 아니라 통화 기능이나 문 열림 기능도 있으니까 이런 걸로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얘는 두 개가 다 하이라이트입니다. 인덕션을 안 넣은 이유가 있나요? 인덕션의 경우에는 편리하게 이용도 가능하시지만 인덕션 용기가 따로 또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존에 쓰지 않으셨던 분들께서는 용기를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될 거예요.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열은 올라오지만 모든 용기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따로 교체하지 않으셔도 되죠. 여기는 양념망장 들어있고요. 쭉 밀어보세요. 댐핑도 된답니다. 이야, 이런 댐핑. 네. 칼이랑 식기류를 놓을 수 있도록 구분을 잘 해놨어요. 뭔가 좀 특별한 게 있을까요? D자형 자체가 특별하기 때문에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은 수납 공간이 있다는 게 공점이겠죠? 말씀을 아주 잘해주세요. 네. 상부장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좀 특이한 게 있는데 이쪽에 공간이 있더라고요. 보통 아일랜드 식탁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떨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D자형 주방에 식탁까지 놓게 되면 공간을 또 많이 쓰게 되니까 식탁을 놓을 필요 없이 그냥 의자 놓고 아일랜드 그 조리대로도 쓰고 홈바나 식탁으로도 겸용으로 쓸 수 있게끔 소형인 만큼. 옆에 있는 여기도 수납 공간인가요? 요 안쪽도 수납 공간 아까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별도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럼 이제 거실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네. 월패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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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다 제어가 되는군요. 네. 온도 조절기가 설치가 될 거라고. 네. LED 조명기구는 뭐예요? LED 조명을 다 사용을 했는데 환하기도 하지만 에너지 절감 효과도 굉장히 뛰어나요. 다 LED군요. 천장고. 보통 아파트가 기본은 2.3m예요. 통상보다는 높게 네. 만들었다. 아까 이사님이 벽지 얘기를 꼭 해달라고 하셨어요. 네네. 천연 벽지입니다. 네. 안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을 차단시키는 효과도 있고요. 불연성 테스트도 통과를 했기 때문에 안전에도 굉장히 좋은 벽지라고 보실 수 있어요. 나쁜 걸 막아주는 벽지.
접착지라고 하네요.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옆과 마찬가지로 인면 분할식. 반창인데 인면 분할식을 넣은 네, 거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분할식으로 해서 고정을 해놨기 때문에 안전하면서도 보기에도 예쁘고 조망을 관람할 때도 좋죠. 직유리로 네. 되어서 단열에도 좋다. 시스템 에어컨이 유상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가실까요? 네. 여기까지는 빌트인 냉장고가 들어가서 그냥 벽이겠네요. 여기 붙박이장도 화장대를 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안쪽에 수납 공간이 있고요. 밑에는 공간을 둬서 화장품을 자주 쓰는 거는 놓을 수 있도록 했고 아래는 서랍을 둬서 이것저것 수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네요. 열어보면 네. 양말이나 속옷 같은 네. 거 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여기가 안성맞춤이죠. 바지 걸 수 있게 이렇게 봉이 설치가 되어 있죠. 이쪽은 똑같이 벽지로 네, 벽지 마감이에요. 마감되고 이쪽에는 창문이 있습니다. 특이한 게 여기에 슬라이딩으로 문을 만들어놨어요. 네. 공간 활용 때문에 슬라이딩 문을 둔 거죠? 분리를 딱딱 해놨을 때 훨씬 활용도 있게 쓸 수가 있고요. 불투명으로 해놨을 때는 공간이 답답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마감했다고 보시면 되세요. 방 크기의 절반만큼이 발코니 확장선이에요. 이 발코니 확장선이 다 서비스 공간인 거죠? 발코니 확장도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다. 자, 그럼 욕실 불러보겠습니다. 여기도 넓네요, 욕실이. 샤워부스는 아까보다는 좀 작지만 그래도 여기도 꽤 큰 것 같습니다. 해바라기 수전되어 있고 선반용 샤워기가 되어 있고 코너 선반도 제공을 한다고 하네요. 톤을 맞췄나 봐요. 이 색깔이랑 주방 상부장이랑 색깔이 거의 비슷한데요. 욕실, 주방 상부장 그리고 네. 빌트인 냉장고까지 색상을 맞춰서 좀 화사하면서 유럽형의 느낌으로. 여기 이쪽에는 세면대가 있고 네. 변기가 있고요. 네, 비데 설치되고요. 비데 설치되고요. 네. 그리고 선반은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마무리를 쳤고요. 네. 식으로 가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또 콘센트가 있으면 유용하게 쓸 수가 있죠. 이쪽에 휴지거리 거치대가 있고요. 욕실 공간이 보통 20평대 안방 정도에 들어갈 만한 공간으로 해서 소형 평형 욕실 같지는 않은. 바닥도 다 난방이 들어오죠? 바닥 난방도 되고요. 미끄럼 방지 타일도 당연히 다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까지 다 둘러본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재밌기도 했고요. 네. 생각보다 편하게 한 것 같아요. 다 제 덕인가요? 네. 네. 네, 공급 면적 12평인데 2베이다. 실외기실이나 보일러실 없어서 각 공간을 넓게 할 수 있었다.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12평의 디귿자형 주방은 사실 놀라운 일이죠. 어디 무슨 세탁실이 있습니까? 건조기까지. 네. 네. 12평 같지 않은 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감사합니다. 뿅, 뿅.